아야, 이 짝으로는 거까지 안 나와야. 플러스 2로 쳐보려고요? 아, 플러스 2. 플러스 2 좋지? 우리 잼민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쿠션에 내공이 붙어있어서 회전이 제대로 들어가려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뒤를 살짝 들어서 쳐봐봐. 이야! 회전이 쪼까 부족했네. 힘내라, 힘! 죄송해요. 만나게 묵어라, 잼민아. 게임을 치다 보면 이와 비슷한 공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 가끔가다 멀리 있는 흰 공을 일접고 삼아 정교하게 치는 척 안 맞춰서 내 공을 여기에 갖다 놓으려는 인간들이 있어. 그런 양아치 짓거리는 되도록 하지 말자고 우리, 잉? 대신 형이 이 배치를 방수 좋게 치는 법을 알려줄게. 자, 빨간 공 좌측을 얇게 맞춰서 대회전을 돌리는 거요. 세게 돌려불어. 천천히 치면 일적구가 키스한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본다잉. 쪽만 피하면 대회전 짧게 들어가겠지. 그러다 장쿠션 맞으면 어떻게 하냐고 라고라. 그러면 리버스 엔드로 올라가는 거요. 쭉. 자, 형이 쳐볼게 그럼잉. 꼭 들어가야 맛이다냐. 안녕, 당구로 그림 그리는 최작가야.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잘 떠오르지 않네. 휴대 가는 대로 한번 그려볼게. 헐. 아이쿠야. 일단 미안해요. 이 공은 맞아 있는 공이네. 아이샹, 짧은 듯. 어머나 이런, 두 개 연속으로 깠네. 미안해 친구. 이왕 깐 김에 하나 더 까고 싶은데 7개 영 마땅치가 않네. 야, 작작 좀 하라. 이번에는 뱅크샷으로 쳐볼게. 미안, 마탱이 빡하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공이다. 이런 공은 그냥 공을 가볍게 해서 보내놓는 거야. 가볍게? 공을 그냥 멍청하게 보내놓으라고. 멍청하게? 공에 탄력을 주지 말라고. 코너에서 돌아버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 보니까 못 치겠다 너.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갖고 주고 칠게요. 너 스타일도 있니? 그리고 갖고가 뭐냐, 역회전이지. 아, 역회전 냄새만 풍기면서 쳐볼게요. 그런 말은 또 어디서 주워 들었니? 에이, 역회전 주면 공이 어려워진다니까. 너 참 말 안 듣는다. 이엽? 야, 나 이게 일로 들어가냐? 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싸늘하다. 뭐지? 못 맞췄지롱.
너. 아따 죄송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